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함 애로의 설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충성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제 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와 헬라어 원어를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동사가 아마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대기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대기하다. 하나님 앞에서 늘 대기하고 있는 게 충성이랍니다. 군대에서 5분 대기죠. 이런 거 있죠. 소방대원들이 언제 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언제 또 적들이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찰들이 또 병원의 응급실의 환자와 병원의 응급실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언제 응급실의 환자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이제 대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충성이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늘 대기하고 있는 것. 이게 히브리어로 아마드. 명사형으로 말하면 아만. 이게 충성이다. 굉장히 재미있는 발견이었고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이게 이제 충성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게 동사가 피스티오라는 동사에서 페이소라는 동사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설득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득되다. 하나님 앞에 설득되는 것이 충성이랍니다. 굉장히 의아하고 재미있는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유명한 찬양 사역자 중에 최용덕 씨라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라는 노래도 지었고 또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런 노래도 지었고 나의 등 뒤에서 뭐 이런 노래도 지었던 굉장히 유명한 찬양 작곡가인데 그분의 이제 딸 이름이 로아인데요. 로아가 어릴 때 너무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 이제 병을 치르다가 결국에 그렇게 치료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16살의 나이로 2007년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왜 하필 찬양사역자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가? 내가 무슨 낯으로 찬양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겠다고, 내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찬양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고 다 내려놓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찬양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일이면 예배는 안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예배만 겨우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참 신기하게도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예배만 드리겠다고 주일날 겨우 교회당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무슨 기도를 통해서든지 하여간 뭘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자꾸 설득하더라는 겁니다. 설득해라. 너 다시 사역해라. 너 다시 사역해라.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7년 동안 내 딸이 그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모습을 내가 봤고, 하나님께 그렇게 내 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에 16살에 딸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티면 버틸수록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설득하더라. 찬양으로든지 기도로든지 말씀으로든지 다시 하라고. 얼마나 그 설득이 가혹하게 느껴졌던지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버티고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게 됐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떠났던 찬양사역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노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신앙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설득당함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설득에 설득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버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의 할아버지 나이에 설득당했습니다. 안 간다고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나 이제 애굽을 잊은 지 오래됐다고, 애굽 떠난 지 40년이나 됐다고, 내 종족들이, 내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건 말건 그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뽑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손을 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문둥병이 되고 안 되고 지팡이를 잡으면 또 뱀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저는 모세가 설득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들어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그가 결국은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설득을 당한 결과 모세는 4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애굽 땅을 향하여 다시 80세의 나이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설득당함에 말미암아 모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홍해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인도했습니다. 굶주림 가운데서도 그들을 인도했고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승리케 만들었고 목마름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극복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할 위기에도 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그 광야를 잘 인도해 내게 됩니다. 역시 설득이 먹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가지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정말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세요. 자, 그게 민수기 20장,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는 언제고 실컷 부려먹으실 때는 언제고 40년 동안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수고하고 애써서 그들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했건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면 신명기 3장 25절에 모세가 이런 기도까지 했겠습니까? 구하옵나니 나로 말미암아 건너가게 하사. 구하옵나니 나로 말미암아 건너가게 하사 그 땅을 보게 해주세요. 구하옵나니.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딱 한 번 하나님이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로 말미암아 건너가게 하사 그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셔야지. 근데 여러분, 신명기 3장 26절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그만해도 좋하니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그만해도 좋하니 다시는 그런 기도 나한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가혹한 명령에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신명기가 끝나는 34장 5절을 말씀해 보면 너무나 눈물 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렇게 되었어요. 자신의 죽음이 병에 걸렸거나 노환으로 인한 것이거나 사고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으라 해서 죽은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청년의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돌아가실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병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일하실 수도 있는 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여 죽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에 의하여 시작했고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설득당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버티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꽃고닥에 자기를 세우면 신앙생활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벌건 대낮에 방주를 지어라는 명령에 설득당하지 않았다면 노아가 어떻게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란 땅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당하지 않았다면 그가 히브리인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지 않았다면,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버텼다면 그의 나병이 치유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한 마디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라는 예수님의 설득에 설득당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날 만선의 기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하인들이 돌 항아리 여섯 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에 설득당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그 기쁨이 더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고자 한다. 주님의 그 교회에게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오늘의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왕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높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복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설득당함이 없었다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때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설득하시는 것에 설득당하여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설득당함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아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었겠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설득당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설득당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버텨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텨가지고 이룰 수 있는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일은 설득당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말씀을 보면 바울의 증언과 변정을 듣던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먼저 베스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4절.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렇게 말해요. 자,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실컷 자기 간증을 합니다. 다섯 번째 간증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이전에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그랬던 내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지. 그래서 깨달은 진리가 뭔지, 그래서 내가 얻게 된 새로운 사명이 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베스도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자, 여러분, 이 미쳤다는 말이 헬라어로 마이노마인데요. 마이노마이. 사도행전에 다른 데 또 한 군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마이노마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네가 미쳤구나. 자,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가 투옥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투옥을 당했으니까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밤새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었던지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창고가 풀리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석방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봤더니 밖에서 들으니까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주님을 크게 부르면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 석방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였겠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서 그것을 듣고는 아하, 내가 이렇게 풀려난 것이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밤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이구나. 빨리 이 소식을 알려야지 싶어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기도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잘 듣지를 못해. 근데 저 문 끝에 있는 로데라는 여자가 누가 문을 크게 두드리길래 문을 열고 나가봤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거기 와 계신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베드로 사도가 석방되어 오셨구나 하고 얼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바깥에 지금 누가 와 계는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님이 와 계세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오, 그래? 정말이야? 이게 아니고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해요. 갇혀있는 베드로가 여길 왜 오시니?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지금까지 뭘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다? 베드로 사도가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석방돼서 문 앞에 와있다고 하는데도 그 수를 두고 네가 미쳤구나. 그 미쳤다는 말이 여기 미쳤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이죠. 그러더니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내가 왜 미쳤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차라리 바울이 미쳤다고 한 그 말을 부인할 게 아니라 인정해버렸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 나 미쳤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 어땠을까 싶어요. 당신은 권력에 미쳤고 나는 예수에 미쳤어. 당신은 돈에 미쳤고 나는 예수에 미쳤어. 당신은 이상한 데 미쳤고 나는 제대로 미쳤지. 여러분, 결국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무언가에 다 미쳐 살고 있잖아요. 안 미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사우디 인간은 미쳐 살아요. 사람에게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인기에 미치고. 여러분, 우리가 미치지 않았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미쳤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파태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어요. 땅 속에 묻힌 그 보화를 보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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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야.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사고 말 거야.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겠죠. 하지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귀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미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미치다는 말이 도를 넘었다는 뜻도 있지만 미치다, 무엇에 이르러다, 무엇에 도달하다. 그것에 우리가 못 미치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미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설득당하여 주님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미쳐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베스도가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내심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는 바울이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그리빠 왕은 로마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인데다가 그리고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율법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고 성경에 대하여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보시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27절도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아그리빠 왕은 율법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 사람인 베스도 총독은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칩시다. 왜? 그는 성경적 배경이 전혀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성경적 배경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아그리빠 왕 당신은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어땠죠? 자, 28절 보시겠어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왕께서는 그래도 제 말이 무슨 말을 쓰는지 다 아시잖아요. 선지자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선지자가 말한 그 모든 예언들도 믿으시겠군요. 라고 했더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어림없다. 내가 바보냐? 내가 미쳤냐?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내가 너의 그 알량한 몇 마디 말에 설득당할 것 같으냐?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왕이라는 지위까지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냐? 결국은 그의 권력이, 그의 상황이 설득당함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런 면에서 아그리빠 왕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국에 영원 이후를 보장받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보다 되는 것보다 내가 그냥 겨우 이 땅에 사는 몇십 년 내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사는 것에 대하여 투자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인생 그게 아그리빠였습니다. 폴 힐이라는 학자는 이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그리빠에게서 유대인의 비극을 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선지자들도 그들의 선지자였으며 그리스도도 그들의 그리스도였으나 대부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당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도 그들의 선지자였고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예수님도 그들 백성들 가운데서 오셨지만 어느 세상의 민족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름답게 잘 조성되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그가 거듭남에 대하여 물었고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때문에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하여 물었지만 결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설득에 설득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과 장애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지 모릅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장애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뽑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지만 결국은 그가 열심당원 출신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살아온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국가관, 자신의 철학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결국은 설득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승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설득당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변하는커녕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죄를 짓는 예를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는 참 그래도 예수님에게 설득을 잘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비근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그물을 깊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배를 좀 빌릴 수 있을까라고 먼저 질문을 넌저없이 던지십니다. 자, 이제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만 얻은 것이 없는 지친 상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 얼른 오늘 밤 다시 작업을 하러 해야 되니까 그물만 정리해놓고 빨리 가서 자고 다시 저녁에 나와야 하는 극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좀 빌릴 수 있을까? 자기가 이 해변가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좀 해야 되겠으니 당신의 배를 강대상 좀 삼았으면 좋겠다. 강단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의 제안에 첫 번째 설득당했다는 것이 이게 좋은 징조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 위에서 강단 삼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겠지. 성경에는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저는 분명히 이 두 가지 설교는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하셨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을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깁는 척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겠죠. 또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나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온 존재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온 존재가 나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셨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어있는 그 배를 보시고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더 내려보지 않겠니? 자,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더구나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부의 베테랑인 베드로가 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합니다. 왜? 방금 설교 시간에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창조를 있게끔 만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설득당하고 싶은 겁니다. 저분이 만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분명하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가 오늘 이 갈릴리 호숫가에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나서 올라왔더니 예수님이 또 한 번 베드로에게 제안을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말이다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하고 싶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고 싶어. 또 한 번 설득합니다. 너 평생 여기서 고기만 잡을래? 아니면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래? 그랬을 때 베드로는 한 번 더 설득당하여 여러분이 아시는 수제자 베드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설득당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설득에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처럼 베스토처럼 네가 미쳤구나. 네가 그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그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바울이 설교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버텨보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습관이 있더라도,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필요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의 상황과 좀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설득당할 때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 되어서 씨를 뿌리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가 되지 아니하고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뿌린 대로 거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구 중에 교회 가자고 설득하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은혜 받으러 가자 친구야,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야,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설득당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일에는 설득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고마운 제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에로의 설득.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믿고 아그리파처럼 베스도처럼 버티지 말고 페드로처럼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득당함으로 위대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해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설득을 경험하는, 설득당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실 때 서겠습니다. 이렇게 설득당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에 아름다운 진보가 있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